이제 작업할 차량이었는데 들어왔는데 유리에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이제 손님이 유튜브를 보고 뭐 수세미 가지고 유막 제거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걸로 지금 작업을 하시다가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러 오셨는데 유리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뭐잘 하는 업체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유리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런 스크래치도 제거가 된다라는 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유리 스크래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이 지금 카메라 상에는 뭐 그렇게 심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엄청 심한 겁니다. 우리 그 퐁퐁으로 설거지할 때 쓰는 거 있죠? 퐁퐁 뿌리고 이제 설거지하는 철수세미 초록색 그걸로 지금 하셨거든요. 그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간단한 거라고 하면 그냥 폴리싱 작업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는 쉽게 말해서 사포 이제 샌딩 작업을 하고 나서 연마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 심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 뭐 전문가들이나 초보자분들도 다 요거 보면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물은 산화세륨입니다. 지금 이게 산화세륨, 세륨이라 적혀져 있죠. 산화세륨이랑 물이랑 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륨을 물이랑 섞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산화세륨, 뭐 금액은 엄청 저렴합니다. 요걸로 유막 제거도 하고 유리에 난 스크래치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걸로 1차적으로 한번 작업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윗부분만 한번 일단 폴리싱으로 해보고 안 되면 사포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폴리싱은 제일 위험 데미지가 없는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래는 놔두고 여기 폴리싱을 해서 비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쪽 작업했잖아요. 위에 쪽은 스크래치가 전보다는 훨씬 많이 없어졌죠.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여기 요 위쪽은 비교적으로 밑에보다는 많이 없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쪽을 작업을 했으니까 전에 스크래치는 많이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 윗부분은 조금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이 정도는 없어지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쪽은 데미지가 너무 깊어서 아마 샌딩을 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샌딩을 안 쳐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그때 한번 샌딩을 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열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작업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까지 마무리를 쭉 하고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님이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셨대요.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셨는데 거기 전체가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유리를 교체해라.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유리를 지금 전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 유리도 있었거든요. 스크래치가. 지금 측면은 다 지금 우리 저쪽에 인사 한번 하시죠. 측면은 우리 진해 사장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측면하고 전면 교체하고 뭐 썬팅까지 이런 비용이 150만원이 든다고 했대요.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 연마를 하러 오셨습니다. 자,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인데 전체적인 스크래치 한번 보시죠. 지금 이쪽은 조금 있네요. 그죠? 이쪽은 아직 조금 있고 다른 쪽은 전의 상태랑 딱 비교를 해보면 깔끔하게 없어졌죠. 아직 작업이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 부위에는 아주 조금씩 이렇게 비추고 있고 다른 여기도 조금 있네. 여기도 조금 있고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 깊다고 했던 데가 여기에요. 이쪽에 지금 있고 다른 부분은 깨끗하죠. 깨끗하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재가 지금 덜 닦인 거고 웬만한 거는 다 지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한 방 이렇게 칙 있죠. 보이실려나? 아주 얇은 거 이렇게 한 방 있는데 이쪽 부분이랑 여기도 한 방 칙 있네. 요거 말고는 거의 다 돼갑니다. 깨끗하죠? 도장면도 마찬가지고 유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연마를 해줘야 두 분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도장면이야 뭘 감출 수는 있지만 유리 자체는 뭐 약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샴푸 묻혀가지고 유리를 깨끗하게 씻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부분만 조금 더 하면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유리 연마 하실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심해야 될 점은 열 발생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고 타나 세륨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광택기는 꼭 싱글 광택기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마무리 조금 더 하고 손님한테 차를 출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